미국에서 한 남성이 경비행기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돌진했습니다.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. 부부싸움 끝에 벌어진 사고로 추정됩니다. 송지욱 기자입니다. 주택이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현지 시간 13일 오전 2시 반쯤 미국 유타주 페이슨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. 비행기를 몬 남성은 조종사인 두웨인 유드. 그런데 알고 보니 덮친 주택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. 사고 전날 밤 부인과 심하게 다투고 폭행까지 벌이고는 보석으로 풀려나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. 집안에 있던 어린 아들과 부인은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유드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해당 경비행기는 유드 씨 회사 소유로 사고 직전 공항에서 직접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앞서 미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한 소형기가 도난당해 허가 없이 이륙했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사흘 만에 무허가 비행이 또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